자, 좀 신화전. 자, 보겠습니다. 671조. 그 모성사망과 원인, 그래서 예전에는 모성사망의 1위가 뭐냐, 2위가 뭐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의 안 나오고 이게 통계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싹 뺐습니다. 원래는 그 임신하신 분이 사망을 하시면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산부인과 협회로 그걸 보냅니다. 그럼 산부인과 협회에서 산부인과 닥터들이 아 이게 뭐 메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통계청에서 부지런히 보내는데 산부인과 협회에서 그걸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통계청이 아예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직접 산과적 사망, 간접 산과적 사망 이렇게만 잡혀 있어서 그게 좀 없어서 그냥 그냥 뭐 순위 안 매기고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임신 중독증, 산후열 출혈 때문에 사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라서 굳이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임신 소모가 있는데요. 임신 소모는 그 두 종류가 있네요. 치명적인 임신 소모, 아치명적인 임신 소모. 그냥 낱말 뜻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치명적인 거는 뭐 아기가 죽거나 뭐 사망했거나 이렇게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치명적인 거는 아이가 이상한 기형이 되거나 뇌전증 뭐 이렇게 된 거를 아치명적인 거라고 하는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돼. 자,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전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동 기억하셨나요, 이제? 건강검진? 자, 아직 기억 못하셨나요? 자, 그리고 뭐를 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셔서 성격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신생아. 자, 신생아. 수시로입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를 뺀 나머지에서 1년. 그러니까 신생아니까 우리 4주니까 4주 이후부터 1년까지 얘기하는 거겠죠? 뭐죠? 1개월에 1회입니다. 1개월에 1회. 그 다음에 1년부터 5년까지는 몇 개월에 1회? 6개월에 1회입니다. 모자본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시라고요. 왜냐면 모자본법에 아까 산모의 산전관리 주기는 시험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도 또 건강검진 주기 나올까봐 좀 외워주세요. 자, 보시면 그 가로 2번의 건강평가, 신생아의 건강평가입니다. 평가식의 수시로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뭘 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BCG죠. BCG 아셨고, 몇 주에 맞아요? BCG. 4주에 맞습니다. 4주. 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해주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선천성 대사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선천적으로 이러한 단백질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럼 단백질,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이 어디로 가냐면, 뇌로 쌓여요. 뇌에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얘가 지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조기에 발견해서 그 단백질을 안 주면 되는 건데 이걸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얘가 전응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거를 검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등급번을 보시면 48시간 이후 7일 이내에 일단 젖을 충분히 섭취해야 돼. 왜냐하면 젖 안에 소화시키지 못하는 단백질이 있다는 게 이렇게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2시간쯤에 발뒤꿈치에서 체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5일 이내에 이제 결과를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보건소에서는 이런 검사해줍니다. 미음번에 페닐케톤, 갑상선 기능 저하서부터 이렇게 해주는데, 몇 개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줍니다. 이거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부인과에서는 만 원만 내면 100개를 해줍니다. 100가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네, 만원 주고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보건소 오시면 우리가 그냥 유도해요. 아, 개인 의원에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근데 하여튼 법으로는 해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영유아 건강관리. 아까 제가 또 있습니다. 거기 건강평가에 출생 후 1년까지는 1월에 1회. 이때 이제 신생아는 빠지는 거지. 그리고 출생 후 1년을 초과해서 5년까지는 6개월에 1회. 아까 신생아랑 똑같이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건 쭉 넘어가셨다가 이유식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이유식의 시작 시기를 좀 아시는 게 좋아. 이유식은 언제 시작하냐면 일단 100일은 지나야 된대. 100일은 지나고 체중이 출생 시에 두 배가 되었을 때가 딱 좋습니다. 그럼 출생 시 애가 3.1kg야. 그럼 한 6.2kg 정도 될 때. 이때가 언제 정도인지 아세요? 보통 두 배가 될 때. 우리 애는 워낙 잘
잘 먹어서 금방 두부가 됐어요. 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100일은 지나야 돼. 보통 평상, 정상적인 아이라면, 이때가 한 4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4개월 정도 됐을 때, 이유식을 하게끔 됩니다. 근데, 그걸 4개월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출생시에 2배가 됐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그전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모유만 먹일까요? 아니야. 그전에도 과즙은 조금씩 조금씩 떠먹이는 게 좋습니다. 생후 2, 3개월부터 조금씩 맛을 보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유할 때의 주의사항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유나 분유를 먹을 때 뭐 어떻게 줘요? 요새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애기가 원할 때마다 줘라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애가 뭐 새벽에 뭐 30분마다 간격으로 일어나고 30분마다 그냥 줘라, 애가 원할 때마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때는 그렇게 배우진 않았어요. 우리 때는 4시간마다 주라고 막 교수님 4시간마다 줘야 돼 이렇게 이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신생아 애기방에 갔을 때 4시간마다 이걸 또 철두철미하게 제가 지켰죠. 그래서 아예 그 애기 옆에 시계를 놔둔 거야. 4시간 딱 해갖고 4시간 전에 울잖아요. 그럼 제가 조그만 게 못 됐어 막 이러면서 걔네가 무슨 버릇이라고 너 안 돼 이러면서 막 제가 흥분을 정말 저도 못 된 거죠. 그리고 애가 막 배고프다면 계속 기다려 계속 울게끔 내버려 둔 거고, 애가 지칠 때쯤 4시간 돼서 줘요. 그거 안 먹잖아. 이거 봐 너 못 된 거지. 그래서 계속 굶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3일을 저한테 있다가 갔습니다. 애들이 불쌍히 죽겠어요. 그래서 원래 그러면 안 돼. 원할 때마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유식 할 때쯤에는 좀 맞춰주는 게 좋아. 4시간 간격으로 맞춰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에 이제 모유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쯤 되면 애가 굉장히 배가 고플 겁니다. 이럴 때 이유식을 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애가 이유식을 싫어합니다. 기본으로. 왜냐면 모유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유식을 낳아서 자꾸 뱉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김에 먹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유식 먹을 때쯤은 모유수유 간격을 4시간으로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루 중에 10시에는 되게 배고플 때가 10시예요.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셨어요? 본인이 유난히 배고파 라고 하면 또 꼭 10시입니다. 10시에 가장 배가 고프다. 요때 주는 것도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쭉 써 있을 거예요. 자, 기억본 보시면 처음으로 뭔가 이유식을 줄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한두 스푼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은 뭐 세 스푼, 네 스푼 조금씩 양을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음식을 준다면 일주일 뒤에 또 다시 새로운 음식을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음식간에는 일주일에 간격을 두는 게 좋고요. 자, 니은번입니다. 이유를 시작하기 전에 수유 시간을 규칙적으로 해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 활발한 오전 10시 이때가 제일 좋다는 거죠. 나머지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조금만 들어갈 건데요. 우리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방접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드리고 그 다음에 줄 쳐볼게요. 자, 법적인 얘기 조금만 들어갈게요. 우리나라 예방접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예전엔 정기 예방접종이라고 했는데 그 말 없어졌습니다. 필수 예방접종으로 바뀌었고요. 필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임시 예방접종이 있어요. 자, 예방접종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사람 누구세요? 보건소장 아니야.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이 이러한 예방접종을 어디 와서 맞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까요? 보건소에 와서 맞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그럼 보건소에서만 맞나요? 아니죠. 보건소와 연관된 인근 의료기관도 맞습니다. 결국 예방접종은